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남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1조 4천억 원 상당의 가산자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하루 인베스트의 대표였는데요.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남성이 재판을 보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한여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흉기 피습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2시 26분쯤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방청석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바로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목을 찔린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예치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루 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A씨 역시 해당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